할렐루야. 네.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또 복음에 집중함으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킹핀들을 뽑아내고 또 발견하는 축복의 한 주간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는 킹핀을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집중하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 축복된 예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모든 기준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내 모든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채우소서
주시며 찬송가 270장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지금 우리와
드립니다. 우리 나의 것 나의 것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히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랩던트여 그곳으로 하나님이 집중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킹핀들이 뽑혀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집중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예배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